지금까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에 대해서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최 씨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을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조사 못 받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특검은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네, 최 씨가 특검의 소환에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었는데 딸 정유라 씨의 체포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특검은 강제 구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구속영장을 새로 받아 강제 소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혐의는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 기소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최 씨와 박 대통령, 삼성에 관련된 제3자 뇌물 혐의나 박 대통령의 옷과 가방값을 최 씨가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두 번째 변론이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그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주요 증인들이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까? 네, 내일 출석 예정자는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거리 비서관이었던 이재만, 안봉근 씨와 최순실 씨와 함께 화면에 등장했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입니다. 그런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출석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그제 우편 송달을, 어제부터는 직원이 직접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전달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진도 두 사람의 집을 직접 찾아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봤는데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생기지 않아 강제 구인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를 노리고 탄핵 심판을 지체시키기 위해 잠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출석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출석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